자치경찰 조례안을 놓고 충돌한 도와경찰에 두 수장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농촌 시내버스 기사들이 위험한 운행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며 공영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아파트 내 층간 흡연 분쟁. 이제는 관리인이 집 내부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 규약이 바뀝니다. 전력 자급을 목표로 도내 곳곳으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 확대됩니다. 경제성과 주민 반발은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정하는 절차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충청북도와 충북경찰. 급기야 경찰청장이 이시종 도지사를 찾아가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고 실무진 사이에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이시종 도지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와 재정지원 등을 다룬 조례안에 경찰의 입장을 담아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자리. 20분간의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나온 두 수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청장님께서 충분히 청장님 뜻을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저는 충분히 하여튼 그걸 좀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경찰의 입장하고 우리 직원들의 현장 직원들의 그런 저기 우려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북도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최대 쟁점은 충북자치경찰 조례안 2조 2항의 수정 여부. 경찰청장은 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를 개정할 때 경찰청장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을 들어야 한다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더 고민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자치경찰 재정지원에 대한 16조는 도의회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도와 경찰의 충돌은 두 기관 간부들의 신경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입장을 설명하는 충북경찰청 간부를 충청북도 간부가 제지하며 한때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두 분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얘기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얘기를 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하는 것뿐이네요. 이시종 지사는 자치경찰제 조례안은 협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결국 경찰의 반발과 여론의 움직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일명 자매교회로 불리는 수정교회발 전국 연쇄 감염과 관련해 충북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진천에 거주하는 60대로 지난달 21일 동생과 함께 서울 수정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70대 남편도 뒤이어 확진됐습니다. 한편 집단 감염이 나온 청주 어학원과 관련해 고교생 2명이 추가돼 누적 21명이 됐고 청주 모 주간보호센터에서도 80대 2명이 더 확진돼 누적 9명이 됐습니다.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일까지 종사자와 업주 등에 대한 전수검사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대상자의 69%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충주, 진천 지역 3,200명 가운데 2,207명이 검사를 마쳤고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시작된 도내 유흥시설과 불법 노래연습장 관련 감염은 오늘 접촉자 1명 추가로 33명까지 늘었습니다. 노약자가 많이 사는 농촌 시내버스는 주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그런데 한 농촌 시내버스 기사들이 목숨을 건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다며 운행 실태를 제보했습니다. 기사들은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와 징계를 남발한다며 지자체의 완전 공영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행 중인 버스 계기판에 엔진 점검 불이 들어옵니다. 체크벨. 이거 들어온 지 몇 년 됐어요, 몇 년.
차가 올라가야죠. 핸들이 떨릴 정도로 강한 진동에 차량 내부 소음도 심각합니다. 정비 관리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촬영한 영상입니다. 승객을 이제 태워놓고도 시동을 껐다가 메인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켜고 운행하고 이런 것을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되는데. 단양 시내버스 회사 소속 버스들입니다. 기사들은 사고가 나도 개인 합의를 유도하거나 감시와 부당한 징계로 기사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도 다반사였다고 주장합니다. 사측에 우호적이던 노조까지 더는 못 참겠다며 가세해 두 개의 복수 노조가 결국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중단하라! 그러자 노조 한 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 억압에 의해서 저 제3의 노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는 개입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지난해 말에는 벽지 노선 단일화 요금 보조금이 삭감될 위기에 놓이자 갑자기 노선 폐지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들은 이럴 바에야 차라리 지자체가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로 투명하게 관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 노조원들이 그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직 방침이 서 있지가 않아요.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안전상 문제 없이 운행하고 있고 징계는 안전운전 이행 미준수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존 노조들이 노노 갈등으로 노동조합이 더 생긴 상황을 회사에 책임을 돌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벽지 노선과 재정 지원금까지 이 버스 회사가 받은 지자체 보조금은 한 해 평균 20억 원. 지난해는 코로나 지원금으로 2억 원 가까이 늘은 22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층간 소음과 함께 아파트 대표적인 분쟁과 민원이 바로 층간 흡연입니다. 그런데 소음과 다르게 냄새는 출처가 불분명해서 항의할 대상조차 모호한 것이 문제였는데요. 앞으로는 냄새의 출처를 찾기 위해 관리인이 집 내부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 규약이 바뀝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도내 한 아파트의 입주민 온라인 카페. 환풍구로 스며드는 담배 냄새, 온갖 원망의 게시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같은 피해를 공감하는 이웃들의 댓글도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아파트 분쟁원인 1위라는 층간소음보다도 더 자주 눈에 띌 정도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코로나를 전후해 층간소음에 맞먹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배려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층간소음 같은 것도 내 집에서 내가 뛰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서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아파트는. 어떻게 좀 해달라는 입주민의 요청에 관리인이 할 수 있는 건 계도성 방송이 대부분.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출처가 어딘지 정확히 집어내기 어렵고 설령 지목해도 흡연자가 부인하면 그만이라 개별 권고나 요청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피해가 여러 층에 걸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특정 세대에서 흡연을 하셨는지 파악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 아파트 관리인들에게 세대 내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아파트 관리 규약 준칙이 새로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각 아파트 관리 규약의 표준이 되는 이 준칙에 간접 흡연 방지 조항을 처음 신설하고 관리인의 세대 내부 조사 권한과 더불어 해당 입주민의 협조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이미 시행된 법 조항을 준칙에 옮겼을 뿐인데다 강제력이나 처벌 조항도 없지만 압박의 강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더 단지별로 교육의 기회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고 함으로써 더 자체적으로 좀 더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개정 준칙에는 경비원 상대 갑질 금지 등 법률상 의무 개정 사항도 포함돼 충북의 모든 아파트는 다음 달 6일까지 관리 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영업을 한 청주의 한 음식점이 적발됐습니다. 청주시 상당구는 지난 2일 남문로의 한 음식점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기고 음향 반주 시설을 설치해 노래를 부르는 등 감염병 관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외국인이 운영하던 이 음식점에는 베트남 국적을 비롯해 손님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의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추진됩니다.
전기가 필요한 곳에 직접 발전소를 짓는 분산형 전원 정책에 따라 도내 곳곳에서 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경제성과 주민 반발 등 논란도 여전합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음성 인곡 산업 단지에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건립할 컨소시엄이 구성돼 충청북도 음성군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조 5천억 원이 투자될 발전소는 오는 2024년부터 5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들보다 규모가 큰 200메가와트급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원료 구입이나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고. 충북에서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건립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곳은 8곳. 전기를 필요한 곳에서 생산해 소비하는 분산형 전원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 전력 자급률이 낮은 충청북도는 일정 수준의 발전소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 없어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전국의 최저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을 생산하지 않으면 산업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안전성 등의 의구심을 표시하는 주민 반발이 여러 지역에서 이어지며 또 다른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성도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집중화된 대형 발전소와 비교해 여러 곳에 발전소를 운영해야 하다 보니 비용이 크고 높은 발전 단가로 인해 건립할수록 전기를 매입할 때 보전해주는 비용도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충청북도는 자금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립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8군데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